와, 뭐야, 뭐야, 뭐야! 아니, 너무 좋아하시고. 괜찮죠, 벗어도. 아니, 반응이 너무, 너무 아이돌 반응인데?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멋지다! 뭐야! 꼭 드럼 치면은 살짝 팔이 좀 뻔삐기 돼가지고. 죄송해요. 일단 벗어서, 더워가지고 벗었고. 일단 제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계속 드럼만, 처음에는 드럼만 치면 재미없을까봐 게임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와~ 살짝 이제 팬미팅 느낌 쓰러다가. 어머. 어, 좋아, 좋아. 게임에서 저를 이기면은 어머.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와~ 그래가지고 간단한 게임을 할 건데, 제가 여기서 뽑을 거예요. 그래서 뽑히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저랑 대결을 하시면 되고, 어머. 게임은 정말 간단합니다. 3판 2선승제로. 진행하시면 되고, 저를 두 번 이기시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게임은 시간 제한이 없고요. 잠시만요. 숨을 쉬어가지고. 음악을 듣고, 저희 FTR도 그러겠죠? 음악을 듣고 1초 듣고 쉬운 것 같죠? 제가 어제 살짝 해봤거든요. 어려운 노래들이 있더라고. 뭔가 그 앞에 예를 들면 막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어려워요. 그런 노래들도 있고, 뭐 쉬운 노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 걸 이제 문제 내주실 건데, 듣고 바로 정답을 외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정답 하고 외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저를 두 문제를 먼저 이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선물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섯 명을 뽑겠습니다, 총. 알겠죠? 자, 제가요? 아, 근데 내가 열심히 해야 재밌지. 맞잖아요. 제가 일부러 저도 재미없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어제 해보니까 나 잘 못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아마 다 잘하실 거예요. 저희 노래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일단은 처음엔 아무래도 쉽게 내주시겠죠. 한번 연습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니, 진짜로 갈 건데. 네. 처음에 아마 살살 해주실 거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로 돌아 뽑아야지. 자, 첫 번째 분은요. 비열이 어디죠? 비열. 자, 비열 22번이네요. 비열 22번. 여기 봐. 저기 비열 저기라고 하셨잖아요. 비열, 비열. 비열 22번.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되게 당황스럽긴 한데, 아니, 참. 다 아시겠죠, 당연히? 네. 당연히 아시겠죠? 알죠?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일단 마이크 잡아주시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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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번만 하세요. 네. 그럼 됩니다. 저희 노래 다 아시죠? 네, 그럼 됩니다. 그럼 문제 내볼까요? 네, 문제 할게요. 1초 듣기 위해 1초. 원 세컨드. 네, 문제 한번. 못 될 것 같아요. 아, 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쉬운 걸로 내주실 거니까. 이지, 이지. 네, 렛츠고. 이거. 뭐였지? 와, 진짜 너무 쉽다. 오! 어떻게 알았지? 맞아, 저건데. 저건데. 맞았어요. 정답입니다. 오! 너무 잘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가야죠. 마이크 다시 주시고. 두 번째 문제. 이거 두 번째 문제 해야죠. 그쵸? 네, 맞습니다. 두 번 맞추셔야 돼요. 두 번. 네, 문제 주세요.
이름이 뭐였지? 정답 붙이시고. 정답. 네. 유아철은 뭐가? 어? 아 아니야. 아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뭐였지? 좀 더? 오! 아 맞어! 저거다! 오! 맞는 것 같은데 그쵸? 맞죠 맞죠? 맞아요. 들어볼까요? 아 맞아 맞아. 어, 나 못하잖아. 아, 못한다니까. 네, 앉으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나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안 되겠다. 아, 분발해야겠는데. 두 번째 분 가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두 번째 분. 네. 어? 이번에도 디얼인데. 디얼? 디얼 41번이요. 네, 41번 분. 네, 마이크 주시고. 잘할 수 있죠? 네, 네, 그럼요. 바로 해볼까요? 네. Let's go! 네, 1초 음악 갈까요? 네. 네, 음악. 어. 정답! 아, 잠깐만. 아,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다시 들어볼까요? 다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초 그러면. 정답! 제가 맞출게요. 시리어스! 아, 아이고, 대검 잘하죠.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갈게요. 1초 주세요. 아, 말랐네. 맞나요? 네. 많이 사랑한 채,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 채, 난 너로 인해, 그 죄로 인해, 기다려. 어, 막상 막한데?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잘하네. 시리어스 맞췄네. 축하드려요. 다음 분 뽑겠습니다. 아, 더 잘하는구만. 아, 디얼이 아니야. 골고루 나와야지. 시열. 네, 34번. 시열의 34번이요. 마이크, 네, 혹시 옆으로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시면 전달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아셔도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잘할 수 있죠? 네. 네, 문제 바로 듣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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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어? 어? 띵? 한 번 더. 똑같은 버전으로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네. 어? 뭐지? 우리 노래라고요? 좀 길게 들어볼까요, 우리? 그쵸. 긴 버전도 있죠. 한 3초? 3초 버전 들어볼까요? 어? 아, 이거 근데, 아, FT 노래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나도 FT인가? 정답! 아파서? 맞아요. 나도 FT지?
진짜 오랜만이다 이 노래. 한 번 더 노래 좋네. 다음 문제 주세요. 어? 솔직히 참 알거든요. 네, 기회를 드릴게요. 숲? 아까 내가 그때 했잖아. 그거요, 그거 같아. 조금 더 긴 거 들어볼까, 그러면? 긴 버전으로. 긴 버전 들려주세요. 알겠죠? 제가 맞출까요? 정답! 사랑, 사랑, 사랑. 이게 앞에 음악이 없고, 심장 이렇게 넣고. 제가 두 번을 다 맞춰버려가지고, 안타깝게도. 어떡하지?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떡하지? 아니, 그 룰이니까, 어떡해. 네? 어쩔 수 없죠, 그쵸? 앉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튀어가지고.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돼! 뽑힌 분들 다 드릴 거라. 네, 다섯 번 드리려고 네, 한 명 더 뽑겠습니다. 자. A열의 41번. A열의 41번입니다. 이쪽 근처인가요? 어? 여기? 42번? 네, 마이크 주시고. 잘할 수 있죠? 벌써 네 번째네. 화이팅! 네, 화이팅. 들어볼까요? 주세요! 아! 저 사람 무덤까지 간다고. 맞나, 그거?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맞춰야지. 뭔지 알았다. 한 번 더? 한 번 더? 정답. 아. 헐리? 아니야,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세이지? 세이지라고? 네. 진짜? 세이지 맞아. 맞아요? 맞대요. 세이지 맞아. 아, 축하해요. 아, 잘한다. 나 세이지 진짜 몰랐어. 어떻게 저거만 듣고 맞추지? 자, 마지막 분, 잠깐만, 몇 명 뽑았죠? 마지막 분 뽑겠습니다. 2열 가자. 아, 나도 뽑고 싶은데. 2열. 한번 뒤집을까? 이렇게? 허이. 이거 위에 있는 거. 어떡해. C열에. C열에. 2번. 10열의 12번. 네, 마이크 주시고. 파이팅! 아, 근데 진짜 잘 몰라가지고. 괜찮아요. 제가 맞추면 되죠. 제가 맞추면 되니까. 들어볼까요? 자, 문제 주세요. 아! 너무 쉽다. 다시 한 번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쉽다. 모르지. 모르는 표정인데. 잠깐만. 딘딘딘딘딘. 이거 아닌데? 응? 응?
한번 더 들어볼까요? 아, 좀 긴 버전 들어볼까요? 긴 버전? 네. 아니 이걸 왜 몰라? 말이야?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이걸 모르면 안 된다고? 이거 모르면 안 돼! 모르면 안 돼요? 이번 앨범이야? 아니야 아니야 옛날 거야 옛날 거! 2집이래요. 정답. 네. 프리마돈나. 아니야. 네? 한 번은 아니야. 2집에 이런 노래가 있다고? 있어. 멋쟁이들 이쁜이 아니잖아. 어? 어? 정답. 정답. 멋쟁이들 이쁜이. 너무나 멋져 내가 매일 듣는 얘기야. 너무나 멋져 나를 보면 하는 얘기야.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아 근데 모를 수도 있죠. 왜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안 되지. 그치. 활동했던 노래니까. 그쵸? 다음 노래 들어볼까요? 아 근데 어려운 거 잘 골랐다. 들어보시죠. 어? 아 정답 타이투. 아니야. 죄송해요. 어떡해. 아 너무 빨리 맞춰버렸네. 맞나요? 아 들어보시죠. 아, 정말 앉아주시면 되고 사실은 티셔도 다 드릴 거여가지고 사실 선물이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아까 제가 대기실에서 이 귀여운 폴라로이드 몇 장 찍었는데 이렇게 좋아할 일이에요 이게? 아, 그 정도예요? 네. 이어도 한 번만 구해줘요. 아니 그렇게 좋아할 선물인가 그게? 당연하지. 아 이게 무슨 선물이야 이랬는데? 오빠 당연한 거야. 아, 너무 고맙다 그렇게 좋아해 주니까. 아 나는 이거 찍으면서 아니 이런 거 말고 더 좋은 거 주자 막 이러고 있었거든. 뭐? 아 진짜? 저 막 그래도 나름대로 귀엽게 찍으려고 막 뿌 하고 막. 어머! 그리고 사인도 하고 하트 막 그려놓고 했거든요. 그거 다섯 분 어쨌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구나. 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네. 그리고 일단 오늘 와주셨으니까 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실까봐 또 이제 Q&A 또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 그 뭐야? 네.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거 맞죠? 네. 네. 제가 몇 개만 골라가지고 좀 읽어드릴게요. 어디서 써셨어요 이거? 앞에서. 아, 앞에서? 잘생기다고 쓴 것만 읽어야지. 어머. 잠깐만. 잠시만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 이거 먼저 한번 읽어야겠다. 경축 첫 드럼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또는 가장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PS 오늘도 들어줘서 고마워. 힘들었던 건 없었고 어떻게 해야 재밌게 할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사실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잖아요. 또 너무 가깝고 혹시나 내 뭔가 그 입술이 그 트거나 그러니까 너무 막 열정적으로 쓰다 보면 입술이 마르는 거 알죠? 이렇게 막 땀 흘리고 이러면은 되게 입술 마르잖아. 근데 입술 튼 것까지 보이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 그 막 땀 흘리고 이러면은 막 혹시나 눈곱이 보이거나 뭔가 막 침이 튀거나 그런 모습이 보이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살짝 쑥스러움? 다 예쁘다고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한데 뭔가 너무 가까이 있는 걸 제가 안 해보니까 홍기 형은 그걸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앞에서 막 침 튀기고 막 이런 거 많이 해봤으니까 홍기 형은 안 민망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걸 안 해봐가지고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 가까이서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그런 것들이 어색해서 살짝 그런 걱정이 있었다 정도? 근데 다른 뭐 연주하거나 이런 거는 또 이제 걱정은 안 했죠. 내가 봐도 멋있으니까. 장난인 거 아니죠? 아니. 아, 진짜 장난이야, 장난. 근데 멋있긴 하죠? 솔직히.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자주 하고 싶다. 어? 이거 뭐지? 북쟁이들 다 같이 드럼 콘 해주세요. 오~ 이따가 온다던데? 오~ 저녁 콘 때? 그 몇 명 정도? 오~ 아이씨? 저녁에
그 다 오진 않고 그 뭐지? 하준이랑 그 더로즈 알아요? 네 알아요. 걔랑 그 몇 명 온대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지네들도 하고 싶나 보죠? 근데 걔네들도 아직 안 해봤잖아요. 제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얘기를 해요. 야 너네는 그런 거 할 생각 없냐? 저번에 그 뭐지 우리 대구인가? 저희 얼마 전에 페스티벌 나갔을 때 거기 저희 전날인가가 데이식스였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더라고요. 도훈이를 만났는데 그때 이제 도훈이랑 이제 새벽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너는 그런 거 할 생각 없냐? 했더니 자기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다. 그래서 나랑 같이 한번 하자. 막 이렇게 꼬셨어요 제가. 우리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 드러머들 다 같이 하자. 누구 자리가 없어요? 우리 자리가 없어. 아니 다 같이 하면 더 큰 데서 하겠죠. 그 친구들도 뭐 저보다 훨씬 잘 나가는 친구들인데. 너무 빡세. 그래요? 자리 개수를 정해주세요. 너무 빡세. 아니 뭐 잘 나가면 더 좋은 거고 뭐. 그러면은 더 좋은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뭐 그치 도훈이 말고도 다른 이제 그 액디지 뭐 그, 거기도 단톡방에 걔네들 다 있어요 저희. 오. 후배 친구들도 다 있고 제가 모르는 후배들도 다 있더라고요. 인사만 나눈 상태인데 실제로는 아직 못 봐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도 다 같이 한번 드럼 페스티벌 이런 거 해가지고 각자 솔로도 막 하고 같이 막 서로 곡도 바꿔서 연주하고 와 너무 좋다. 제가 막 예뻐서 연주하고 있고 막 다른 애들 막 프레이 연주하고 있고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와 너무 좋다. 그런 거 너무 하고 싶어 진짜. 너무 해줘, 서로 해줘. 부담 안 느끼고 그냥 재밌게. 왜냐면 다들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아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막 다 이래 아직. 그래서 오늘 저녁에 걔네들이 와서 보고 아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재밌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보고 부담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 재밌게 하면 되지. 부담을 느끼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 진행시켜! 응? 그래요? 킹덤 이런 것도 뭐 하다 보니까 하는 거니까 다 스타트가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마음입니다. 드럼콘 시작하고 느낀 소감 한 말씀. 그러니까 너무 사실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고 겁을 좀 많이 먹었었는데 해보니까 아 곡을 더 준비해도 됐겠다. 맞아. 맞아. 이런 게임보다도 차라리 곡을 한 다섯 곡 더 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오늘이 저도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전혀 예상을 못했고 아예 그냥 저도 0에서 시작한 거니까 사실 다음에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가 머리에 바로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이나 또 하게 된다면 진짜 연주 부셔야겠다 이 생각이. 연주곡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더 오히려 그런 FT 노래도 좋지만 연주곡을 많이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도 들고 더 멋있었죠? 네. 연주곡 하여튼 미나리프 연주곡 이런 거 저는 그 이렇게 솔로콘 만약에 내년에도 하고 몇 번 하다가 그런 곡들이 모이면 저 연주곡 앨범 낼 거거든요. 옛날에 그 피아니스트 분들이나 많이 내잖아요 연주곡 앨범. 근데 밴드들이 내는 경우 없었죠? 없어. 제가 한번 처음으로. 와. 저는 좀 이렇게 욕심이 있어요. 드러머로서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연주곡 앨범을 발매를 해서 그걸로 또 투어도 한번 작게라도 네, 소규모로 이렇게 하고 저는 그런 진짜 연주자로서의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크게 아니더라도 네, 이렇게 가까이서 연주하는 거 보여드리고 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습니다. 너무 좋겠죠? 진짜 해볼게요. 한 개만 더 읽어볼까요? 뭐가 있을까? 멀리 있는 거? 오늘의 TMI 이따 알려주세요. TMI? 뭐가 있을까 오늘?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쟀는데 몇 킬로일까요? 58.2. 아예 그건 많이 갔다. 58까지는 아직 못 갔어요. 59. 50킬로 때긴 한데 59점 몇일까요? 7. 오늘 아침에 쟀더니 제가 사실 데뷔하고 59kg 대를 나간 게 딱 데뷔 때 빼곤 없거든요. 딱 데뷔하고 흰미나리 시절. 그
그때 빼고는 한 번도 59kg대를 가본 적이 없는데 제가 바쁜 때도 20kg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운동을 안 하니까 근육량이 빠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59.3을 찍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공복 상태이긴 했는데 흰미나리 한 번. 아 요즘에 뭔가 시키면 바로 나오네. 흰미나리 왜 안 부끄럽지 요즘에? 바로 막 밥하고 귀여워. 옛날에 부끄러웠는데 지금 안 부끄럽더라고요. 짬바라고? 그니까 오히려 부끄러우면 더 안 되더라고요. 지금 그냥 시키면 바로바로 해요. 네. 아이돌이다 아이돌이라고. 아 큰일났네. 네, 어쨌든 살도 열심히 빼고 요즘에 드럼도 열심히 치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되게 저도 밝게 하니까 여러분도 밝게 대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 많이 했었거든요. 팬싸 같은 걸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한동안 말도 잘 좀 안 할 때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때 좀 슬럼프 기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오셔도 좀 대면대면 하고 이렇게 좀 그럴 때가 있었는데 반대로 이렇게 여러분들도 내가 그렇게 하니까 뭔가 좀 안 좋아 보였나 봐, 내 모습이. 그래서 나한테 좀 이렇게 차갑게 항상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거지. 내가 못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구렁 속에 자꾸 들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을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억지로 내가 막 이렇게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행복한데? 이렇게 밝게 하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가깝게 해주시는 느낌? 그래서 더 행복하고 저도 반대로 더 행복해지는 느낌이 들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데뷔한 느낌으로 진짜 좀 나아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고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진짜 그 언제 쪽이에요? 10? 10? 쓸어만 달라고? 아니 기억이 나야 쓸어주지 뭘. 아니 오빠 나 안무 알아. 오! 어 그거 맞아. 그거 맞아. 그거 맞아. 그거 맞아. 그거 맞아. 그거 맞아. 맞는데 이거밖에 모른다니까? 이렇게 하면 돼. 어? 이렇게 해서 쓸어 내려. 아니 내가 지금 아시잖아. 손을 올리기가 조금 민망하다고. 괜찮아. 뭐 어때? 근데 레이니즘을 그러면. 하 진짜. 아니 지금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안 그래도 어제 그 연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내가 그 매니저분한테. 혹시 안무 선생님 지금 사무실에 계시나? 내가 그랬어요 진짜. 왜냐면 위버스에서 자꾸 레이니즘 미나리즘 해달라고 누가 그랬어요? 아 당신이에요? 자꾸 미나리즘 해달라는 거야. 그래갖고 아 왠지 누가 시킬 것 같은데 해가지고 어제 드럼 연습하다 말고 혹시 안무 선생님 계시냐고 내가 이거 한번 그래도 한번 물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물어는 봤는데 안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못하긴 했는데 내가 나중에 한번 물어보고 한번 어디선가 할게. 그러면 오늘은 진짜 기억이 안 나서 못해. 쓸어만 줘? 어 쓸어만 줘. 쓸어만 내가 몸을 못 쓰니까 못 하겠는 거야. 아니 이거 할 수 있어야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태민아 레이 진짜 기억이 안 나서 느껴봐. 이게 맞아. 아 미치겠다.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그래. 몇 가지만 있다. 아, 진짜. 진짜 기억이 안 나네. 이 정도로 만족해주세요, 진짜. 아, 아예 기억이 안 나서. 일단, 몇 가지 하는 걸로 하고. 네. 잘했네. 이대로 끝내면 아쉽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래도 노래는 한 곡 해야겠다. 어머! 싶어가지고, 노래를 한 곡 준비했는데, 뭘 하면 좋을까. 아유, 감사합니다. 저 물 한 모금만 마시고. 갑자기 나와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저도 FT 멤버인데, FT 아일랜드 노래 중에 뭐가 좋을까를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 앨범이 있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 노래를 한 번도 라이브를 안 한 거야. 발매를 해놓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 싱글 앨범에 있는 그 타이틀곡 내일이 오겠죠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밖에 비가 온대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분위기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또 이 노래가 제가 되게 힘들 때 썼거든요. 그래서 가사도 좀 위로의 가사이기도 하고 조금 잘 어울리겠다 싶어가지고 선곡을 했고 제가 노래를 잘 못해요 사실은. 괜찮아. 잘 못하는데 욕심은 또 있다고 그래가지고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노래하는 모습도 이쁘게 또 봐주시고 조금 또 반전 매력으로다가 드럼 뿌셨으니까 또 이제 열심히 노래하는 모습도 또 아시는 분 같이 불러주시고 알겠죠? 네. 네, 그럼 내일이 오겠죠? 불러드리면서 안 돼! 혹시 저녁도 보시는 분? 네. 좋습니다. 제녹도 멋있게 또 할 거니까 네 가볼까요? 네.